남북 간 군사 긴장이 반복될 때 조업이 통제됐던 것이죠. 서해 5도 어장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야간 조업도 허용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5도가 평화 수역으로 거듭납니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제곱킬로미터에서 245제곱킬로미터 추가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일대 어로구역을 말합니다. 이번에 확장된 구역은 연평도 주변 동측 서측 부근과 동측 수역에 신설된 154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어장을 포함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84배 규모로 1992년 이후 시행된 어장 확대 중 최대 규모입니다. 해수부는 남북 간 우호적 분위기 속에 서해 5도가 평화 수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64년부터 금지되어 온 야간 조업도 55년 만에 허용됩니다. 일출 전과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늘어난 겁니다. 이 같은 조치는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어장 확정으로 어획량이 최소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화경제의 바닷길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수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향후 추가 어장 확대, 조업시간 연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